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 지난 8월 19일은 전학과와 캠퍼스 교차 수강, 그리고 학점교류생 수강 신청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발생한 전산 문제로 인해 학우들은 수강 신청에 큰 혼란을 겪었는데요. 이에 따른 학교 측의 대응 또한 적절하지 않았다는 학우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주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은 우리 대학의 전학과, 캠퍼스 교차 수강, 학점교류생 수강 신청 날이었지만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수강 신청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수강 신청이었지만 10시 이전부터 불안정한 네트워크로 인하여 시스템이 느려졌고 10시가 된 이후에도 수강 신청 사이트에 접속 자체가 불가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10시 30분쯤 학생들이 대거 스스로 사이트를 이탈하자 잠시 수강 신청이 정상화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 수강 신청이 원활하지 못하니 오후 1시에 홈페이지 학사 공지를 확인하라는 팝업창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당일에 어떠한 예고도 없이 알림 메시지와 함께 수강 신청이 불가하게 되자 많은 학우들은 공지사항을 기다렸지만 이마저도 예정되어 있던 시각인 1시보다 조금 늦은 시각에 공지가 올라와 많은 학우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10분 정도가 지난 후인 1시 10분에 2020년 8월 19일 수강 신청 장애 발생에 대한 안내 공지가 올라와 학교 측은 당일 발생한 전산 장애의 원인 파악 및 시스템 안정화 작업에 따라 당일 수강 신청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강 신청은 하루 뒤인 8월 20일 10시부터 17시까지로 날짜가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도 생각하지 못하게 갑작스럽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많이들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다 스케줄들이 있는데 그 날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시간들을 특별히 빼셨을 텐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이 어렵고 깜짝 놀랐어요. 한 팀의 현황을 확인을 했더니 당일날 해결될 수 있는 복구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지를 즉답을 못하겠다는 답변을 처음에 받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수강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그 흐름을 고려해 봤을 때 어설프게 한두 시간 뒤에 수강 신청 괜히 신청을 재개한다고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렸다가 그때까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큰 혼란이 발생할 거라는 걸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아예 초기부터 해서 모든 학생들이 하루 다음 날로 해서 10시부터 5시까지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급격하게 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들이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학생들한테 제안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되어 있던 수강 신청이 급작스럽게 하루가 연기가 되어 많은 학우들이 학교 측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다음부터는 이러한 문제 없이 원활한 수강 신청을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S 뉴스 최주연입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